오늘 담았어. 여러분 짜잔. It's Saku's birthday. Thank you. Thank you. Hey. Saku's birthday. Thank you. 세 번째 생일. 맞습니다. 축하 축하. 함께하는 세 번째 생일이다니. 어, 어? 뭔가 어? 근데 진짜 뭔가 어디게? 어? 아 저도 볼래? 뭐야? 우와 이 장소 되게 새롭다. 새롭죠? 될까? 맨날 우리 하이브에서 어 여기 하이브 아니에요? 어디게? 우리가 하이브 새로 만든 그 체인지 그 하이브 재팬 하이브 재팬 하이브 재팬 사무실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게요? 재팬은 여기 이렇게 원목 테이블이 있고 다른 느낌으로 그렇죠. 어쨌든 큰 박수. 미영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영님 부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버스데이 사주야. 감사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꾸민 케이크. 맞아요. 저희가 꾸몄어요. 너무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이런 게 요즘 유행이잖아. 핸드메이드 그래서 그냥 뭔가 괜찮은 거 봐 하면서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대박 생일 축하합니다. 하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어 맞아 이거 붙여봐 어디에? 여기랑 이걸 마지막에 해야 돼. 이렇게 뭔가 그린이야. 그거 저 막 돌리는 거야? 응 돌렸어 그지? 무서워 이제
꺼질까? 이거 그거 아니야? 안 꺼지는 그거? 아 진짜? 이거 다 안 꺼져서 엄청 무시잖아 사람들이. 어? 무서워. 좋아 좋아. 오 꺼지는데? 아니 그 소리가 소리 언제 끊나요? 안 꺼져서 사람들이 그냥? 부셔 부신다고? 그 부시면 돼요? 이렇게 뭐지?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 뭐지? 아니 그냥 그대로. 아 뒤에 있나 뭐? 어 이제 뭐 축하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집에 놨으면 안 꺼지는 와 축하해요 축하해 아니 어떻게 세 번째요? 세 번째요 진짜 빨라 같이 보는 게 세 번째입니다 시간 너무 빨라 진짜 BGM도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대요 이거 제 영원한들 할 게 많아요 진짜 맞아 맞아 아니 이 옷반주 너무 귀여워요 이게 특이질한 거 옷반주 이거 요즘 그 이거 뭔지 알아 그 귀여워 뭐야 도시락 그런 거 있잖아 도시락 어 이쑤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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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에다가 특이질 이렇게 하고 키린으로 만드는 게 진짜 유행인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헐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기쁘다. 웅장한 가챠인가? 어, 뭘 할까? 가챠. 가챠. 뭘 보내요? 어, 왜 이렇게 귀여워? 우사기요. 우사기. 들었을 때 막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걸로 정말 해볼 수 있을까요? 나 이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응, 이거 내가 맨날 예. 오, 알아 알아 알아. 없어졌는데. 헐. 날까? 아, 딱 여기다 했구나, 언니. 진짜. 진짜 안 보이는데. 어? 뭐? 알고 있지. 진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어떻게. 어디 있대? 잘한다. 귀여워. 이쑤시개로. 대박.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걸 해봐봐. 나만 돌리는 거 아니지? 어 근데 이게 유행이야 지금 실제로 응, 특이질 세계에서 키린으로 만들어주시고 갖고 다니시죠 그리고 뭔가 인형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아 뭔지 알아 귀엽겠다 I'm so happy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일 때 뭐 막 작년에는 팬미팅 있어가지고 맞아 오늘은 또 네, 오늘 또 특별하게 특별했잖아요. 특별한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해요. 진짜 너무 특별해요. 귀여워. 아, 나 울고 있어. 아, 오빠 안주. 갖고 있는 게 이미 있으니까. 아, 근데 뭐 나도 괜찮아. 과연? 두른두른. 우사기. 우사기가 나오면. 아, 주말에 굳이 좋아해. 가르마. 귀여워. 가르마 진짜 조금. 뭐라고? 하치와레. 하치와레? 응, 가르마. 어, 엣지와라래! 가르마. 응, 엑소바.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귀여워. 눈은 귀엽다. 손톱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라. 아빠한테. 헐! 이거 소설할 때 딱이다. 언제 할 때? 진짜 귀엽다. 언제 할 때? 언제 기억나지? 기억나지? 귀엽다, 귀엽다. 나는 진짜.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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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주?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 진짜. 저희가 올린 사진 이번에 어땠어요? 저는 그 많이 영사님 놀랐습니다. 영사. 나도 그 사진. 그거 진짜. 언제였지? 이번에 썼는데. 우리 그 연말 무대 준비할 때. 맞아. 맞아. 그때 우리 홍대 그 언더더 씨. 어 맞아. 끝나겠어. 언더더 씨.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 네. 이것도 있어요. 저희. 아 맞아. 소원을. 어 그거부터 할래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네네네. 몇 개였지? 네 개. 네 개를 뽑는 거. 맞아. 두 개씩 써주니까. 다 보여서. 네 개씩. 이번에 네 개씩 썼는데. 네 개씩? 어, 많이 썼네. 그 뽑는 거는 하나씩. 네 개. 하나씩. 그렇게. 다 보여서. 근데 우리 했나? 저번에 했던 거. 안 했어. 뭐야? 그치? 했나? 안 했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고 이런 거. 아니, 안 했어. 서로 생일 때. 어, 맞아.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기억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때 뭐였지? 은채가 일단 해볼게요. 제 안무가 하면 되죠? 안무가 또 하이 첫 번째는
배달 음식 사주기 최고! 예! 이번엔 진짜 현실적인 거 많이 했어. 딱 링크 보내고 메뉴 딱 생각하면은 딱 주소 좋아. 좋아요. 맞아. 좋아. 같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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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구이. 신선구이. 신선구이 진짜 맛. 네. 다음. 어? 실 듣고 싶은 거 사주기. 아, 나도 듣고 싶어. 나도 듣고 싶어. 링크 보내줘요. 맞아. 그거 사주시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미 구매. 어, 발송했습니다. 발송했다고. 아, 벌써요? 아, 벌써 진짜 빨리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한번 도착하면 맞아, 있을 거예요. 와이사 대박이다. 어, 또? 응? 그럼 먼저 시켜주기. 어, 내가 먼저 시켜주기? 감사합니다. 어, 그게 촬영 스튜디오 같은 거. 일본에서 지금 이
이 그 캐릭터가 엄청 엄청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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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사이즈야. 하이터치 보면 다 이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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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진짜. 이거 아니면 막 시나모를. 근데 원래 산리오가 진짜 많은데 이제 요즘은 진짜 이 캐릭터가 뭐라고 해야겠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는 저희는 네, 마음에 열려 저희는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순학입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흔쾌히. 아, 댓글 댓글 좀 읽어주세요. 사쿠짱. 아니, 댓글 읽어주세요. 생일자. 크크크.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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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 나 전재가 애교잖아. 아 좋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전재가 이렇게 한수 배웁니다. 전재가 애교니까 질문도 하고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치는 게 애교인데요? 후라 누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후라 누나 그거 1년 됐다는 게. 근데 엄청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대. 옛날 같지 않아? 진짜 옛날이고 그때는 아직 안고 컴백도 안 했던 추워 전 얘기도 했고. 어, 맞아. 맞아 그 미림 찍으러 어 맞아 전날 전날이야. 맞다 태극가기 전날. 와우 삐유 진짜 대박. 끝나고 연습하러 갔는데 야 진짜 재밌겠다. 뭔가 1년이 너무 빨라서 진짜 빨라요. 빠른데 근데 뭔가 너무 알짜게 보내서 1년을? 응 1년 같지 않아. 진짜 알차게 진짜 2년 정도 된 느낌. 3년이라고 해도 응 뭔가 아 3년? 응 그렇긴 하다. 근데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야. 참 감사한 거야. 맞아요. 맨날 생일 때 같이 보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지. 감사하게 연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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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한 입? 어 아~ 그러네? 야, 이거 무슨 뜻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까? 무슨 맛이지? 근데 막 그냥 생크림 같아. 생크림 같은데? 저는 그럼 머리 핑크 먹었네? 잘 어울려. 요즘 사람이 핑크랑 이렇게 잘 어울리지 근데? 나 핑크가 잘 어울린다? 어, 근데 완전 완전 잘 받아. 연한 핑크. 맞아. 밝고 연한 핑크. 우리 편지도 썼네. 아 맞다. 간다. 아 맞다. 어 근데 내가 늙었다지? 원래 이번에는 그 생일자가 쓰는 거지 않았어? 어? 그러네. 근데 이번부터 이제 어, 감사합니다. 와 좋겠다. 그랬나? 어. 나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다 어. 쌈구 그거부터 쓴 사람이 있는 거지? 아 그래? 에,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마이갓 와 진짜 좋다. 아니에요 후라 언니가 읽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언니가 읽어야 쓴 사람이 돼요? 그래 언니가 만내뱉어 언니가 읽어요 언니가 쓴 사람이 부끄러워 쓴 사람이 읽을까?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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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쓴 사람 쓴 사람이 읽자 쓴 사람이 읽자 저부터 읽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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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와 함께 늘 뭐든 열심히 하면서 달려오다 보니 벌써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고마운 게 참 많고 항상 멋진 꾸러언니의 생일을 너무 축하하고 늘 묵묵히 저에게 멋진 언니로서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언니는 우리 팀의 보물이자 자랑이자 사랑보다 마땅한 존재예요. 그만큼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멋진 일들을 함께 해나가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옆에서 생일을 축하해줄게요. 나이스 기원해 짱! 아. 생일 축하해요 꾸러언니. 멋있는 팀으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정말 뿌듯해요. 활동을 통해서 매일 언니를 제일 가까이서 보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 프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활동을 하면
하면서 누구나 힘들 때나 지칠 때가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아이돌로서 항상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인식을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모든 일들을 소화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활동하면서 언니의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많은 자극과 그리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언니가 우리 팀에 있어서 정말 이게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평소에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드는 생각들을 말로나 글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많은 피어나가 진짜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언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팬분들에게 언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네. 항상 고맙고 앞으로 더 많은 걸 같이 해내봐요. 친해진 느낌이라 너무 뿌듯하고 그렇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그리고 재작년에는 데뷔 직전이라 연습 중에 축하를 받고 작년에는 팬미팅 때 받고 올해는 일본 활동 중에 받네. 우린 정말 다양한 곳에서 늘 바쁨 속이지만 매년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아무리 바빠도 이런 소중함 잊지 않겠어! 느낌표 올해도 좋은 생일로 남길 바래. 항상 고맙고 너무 사랑해 윤재. 아~ 예. 와 진짜 작년 와 세 번째라니? 와 진짜 미쳤다. 아 잠시만 검은색 검은 오 맞췄어. 예 검은색 yes. 투쿠라 언니. 르세라핌 사쿠라의 생일을 맞이한 지 3년이 되다니. 네. 언니의 생일을 같이 보는 게 나는 벌써 6년째네. 와 대박. 보면 볼수록 참 웃기고 매력 있고 또 생각은 깊어서 참 힘이 될 때가 많아. 언니는 나에게 엄청 강한 사람이야. 많은 경험과 힘든 일을 다 버티고 심지어 거기서 노력까지 해서 여기까지 온 언니가 너무너무 대단해. 앞으로도 내 옆에 꾸라 언니로 있어줘. 우리 즐겁게 건강하게 활동하자. 생일 축하해. 와, 6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예. 주십시오. 못다한 이야기는 또 개인적인 편지로 따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3년 첫 번째 생일 때도 편지 써주고 내가 엄청 울었잖아. 내가 사실인가? 그 단톡방에서 진짜 어려했다고. 맞아. 사진 보내고 그랬었어. 대박. 아이고. 맞아 진짜. 항상 편지를 이렇게 써주는 귀여운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귀여운 동생들. 다 있어요. 그 편지 박스 같은 거 그때 사가지고. 그래서 뭔가 생일 때 그런 거 다 나도 이제 이것도 근데 진짜 이거 나중에 엄청 모아놓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읽으면 진짜 이상하겠다. 처음에는 우리 다 존댓말 썼을걸? 아 그거 지난해 일본어로 썼어. 아 맞다! 진짜? 일본어로 썼었던 것 같아. 거짓말 일본어로 썼지. 그러게 그런 것 같아. 와우. 무슨 말 했지 근데? 그리고 우리 편지 쓰는 일이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어때? 근데
때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거 같아. 그랬어요. 맞아 맞아. 편지 진짜 근데 좋은 거 같아. 편지 마음을 알게 됐어. 진짜 뭔가 편지 이게 너무 좋은 거. 메시지도 아니고 약간 이게 뭔가 정이라고 쓰는 게 손이랑 쓰는 게 맞아. 손편은 진짜 잘. 그것도 좋아요. 뭔가 그냥 별 얘기도 아닌데 그냥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쓰는 거. 손편지로 쓸 때 뭔가 진심이 더 잘 나와. 맞아 맞아. 저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남동생한테 어제 편지를 써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진짜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 엄마가 엄청 울어가지고 맞아 남동생은 아직 뭐라고 썼어? 남동생 남동생한테는 엄마 말을 어설라 잘 듣고 이게 부모님 있다는 거를 진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좋다. 잘 표현해야 돼. 맞아 맞아. 그리고 뭔가 지금 나이제가 많아서 다양한 얘기 나한테도 해줘 이렇게 썼어. 잘했다 잘했다. 감동이다. 잘했다. 진짜 손편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맞아요. 편지 많이 쓰십시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데.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 나 지금 기억 언니 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포즈 뭐 할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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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졸업사진 평범하게 해야 돼? 평범하게 야 평범하게 해 아니야 아니야 진짜 미안해 이런 거 나중에 어떤 아니면 르세라핌 했잖아요. 그거 취업이 되지 않아? 근데? 르세라핌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 뭐지? 다시 살아나 그러면 그가 약간 나이 먹고 나서 아 내가 그때 르세라핌 좋아했지 맞아 그러면 또 르세라핌이 떠오르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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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대의 생각과 같이 나는 거죠 맞아 맞아 그 팀이 기억해? 기억나 다시 생겼나? 축하해 살아나 버즈 하는구나 맞아 졸업 시즌이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졸업 축하합니다 또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 잘하시고 맞아 우왕 제가 한국어 천재야? 천재야? 혹시? 천재야? 천재야? 천재예요? Happy birthday. Thank you. 진짜 생일 뭔가 원래는 뭔가 나를 축하해주는 거잖아 생일이라는 게 근데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그럼 다시 느낄 수 있는 날인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주변 사람한테 약간 고마움을 표현한 날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내 생일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뭔가 다시 약간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생일이라는 게 있어서 참 편지도 막 쓰고 그니까 그게 그냥 흘러가는 날인데 맞아. 특별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1년에 딱 한 번 맞아 하나 내년에는 뭘 하고 있을까? 내년에는 어디에 있을까? 그거보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근데 작년에도 그런 일 한 것 같지 않아? 뭔가 내년에는 어디서 맞아 맞아 아, 그 딱 팀미팅이었으니까 맞아 어디서 하고 있을까? 팀미팅 와 왜 이렇게 옛날 같지 진짜? 와 옛날 와 진짜 1년 사이에 뭔가 그때 사진 보면 진짜 뭔가 아, 진짜 어리지 않아? 맞아 어려 어려워 머리색도 다르고 어려워 머리색도 다 흑발이었으니까 이제 뭔가 시작하는 것 같아 1년이 움직이는 진짜 그 뭔지 알아? 뭔가 내 생일이 오면 내 생일이 오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야 이제 왜 그래? 이제 초등치여서 그래 맞아 맞아 뭔가 이제 움직이는 봄도 오니까 따뜻해지면서 맞아 맞아 날이 풀려서 점점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진다. 다행이다. 따뜻해진다. 빨리 따뜻해진다. 더워지겠지. 너무 덥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가지 마. 너무 춥지도 않고. 딱 선선하고. 근데 지금 딱 좋잖아. 지금 딱 좋아. 조금 추운다. 아니야. 근데 또 껴입으면 괜찮지. 좀 시원한 느낌. 기모. 맞아. 기모. 맞아 맞아. 뭐야? 꾸던 탑이다. 오. 우와. 뭐야? 탑이 있어. 뭐예요? 미쳐가. 오늘 점심에 지켜봤어요? 食べました。私はそば。私もそば。冷たいそば。天ぷら。あ、天ぷら。めっちゃ美味しかった。
무덤. 오, 멋진, 멋진데? 멋진데? 어, 잘 어울린다. 약간 멋쟁이? 약간 포스가, 포스가 그라데이션. 머리에 잘 어울음. 머리랑 같이 그라데이션. 어떡해, 무덤. 아, 오늘 뭐 하는지 궁금하는구나. 궁금했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옷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뭔가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현아한테 뭔가 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뭔가 재밌는 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피어난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 인정.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어나 진짜 많은 것은 저희도 있는 정도로 많은 걸 하고 있어요. 활동이 맞아요. 끝난 것 같잖아요? 다시 아니요. 저희는 활동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맞습니다. 시작이고 시작이 끝입니다. 저희 맞아요. 없어요. 네. 끝이랑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지 않아요? 끝이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아, 마무리 좋아.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 끝이는 아니야. 쭈쭈쭈쭈쭈쭈쭈쭈 끝이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끝이가 단어 해줘. 끝이 오면 시작이고 이거 카메라가 한 대인 것 같잖아요. 진지한 아이디어. 오, 좋은 아이디어. 머리 신나게 놓으셨나봐요. 머리가. 머리가.
내가 말해줘. 예사롭지 않네요. 끈끈끈끈. 해줘. 응? 해달래요. 괜찮죠? 나 지났는데. 뭐 일이 커지지. 지났어요? 어쩔 내년에. 지났으면 내년에. 지났으면 내년에. 뭐 상황이 된다면이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뱉은 말이에요. 네. 저희가 너무 기대하신 말 마시고. 그 말이 진짜 별이야. 뭐가 뭐가? 상황이. 상황이 된다면이야. 상황이 된다면이야. 아 포토타임을 해줘래요. 포토타임. 네네. 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날리자. 아니야. 나 좀 삐끗하고 있었어. 아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나 좀. 피아나 고마워요.